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야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선 영수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의 힘겨루기, 과연 오늘 영수회담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이 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자를 노려보고 있는 이 사진, 우병우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우 전 수석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에 돈을 횡령했냐라는 질문에 노려보고 있는 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조사 태도를 두고 시국을 못 읽고 있다. 지나치게 고자세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전국의 분기점, 특히 오늘 청와대가 야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가 바로 분기점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총리 거취와 관계없이 일단은 영수회담 제의를 만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총리 인준을 취소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 그리고 청와대와 야당의 대치도 오늘 정치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이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제목은 우병우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입니다. 검찰청사 11층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분인 우병우 전 수석이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어딘가에 걸터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후배들은 앞으로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 겁니까? 여유 만만한 우병우 수석, 고자세였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이래서 검찰 제대로 수사하겠냐라는 비판이 오늘 아침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어느덧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유세에서 총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대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힐러리는 비도 막지 못한 힐러리의 열기라는 제목처럼 온 힘을 다 쥐어짜내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 차이는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박빙의 승부, 과연 내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이야기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3차 촛불합 운명의 일주일. 12일 국민들의 촛불 시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야권에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영수회담에서 청와대의 메시지는 좋다. 총리 지명 철회하겠다. 거국 내각 운영권 정치권에 맡기겠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지도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당에 반 총장이 오겠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 총장 측에서는 제3지 대행을 선택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당에 친박과 함께하고 싶겠냐라는 반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청와대의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논란. 지난주 제기됐었는데요. 이미경 부회장 측이 내가 무슨 좌파냐라고 주말 동안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보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움직이는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채널A 보도본부에 중계차가 각각 나가 있습니다. 한 곳은 새누리당 청사에 나가 있고 또 다른 곳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출근할 통이동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나가 있습니다. 오늘 친박 지도부가 사퇴할 것 아니냐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고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출근하면서 과연 거취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속보 나오면 발빠르게 중계차 연결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의 품격에 맞는 중요한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두고 황제 수사다, 황제 대접이다 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오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고 새파랗게 어린 검사 후배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사진 한 장, 검찰청사 11층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조금 더 크게 한번 확대해 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검찰청사 11층 사무실 밖에서 망원 카메라로 아마 당겨 찍은 것 같은데 사무실 내부에서는 우병우 수석이 점퍼를 입고 있고요. 검찰, 일선 검찰들이 선체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병우 수석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 저희가 영상으로 취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갑시다. 오늘 막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세트 딜에 맞았다라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십니까? 최순실 게이트 민정수석으로서 책임 없으십니까? 정성 위원님, 오늘이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기자를 노려보고 들어간 그 모습. 네, 재밌는 게 이제 많은 신문들이 이제 여기자를 그 여기자 뒷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숙현 기자가 됐어요. 예. 머리 색깔도 비슷하고 그 노려보고 있는 사진을 썼는데 조선일보만 이제 이 사진을 썼습니다. 그 조선일보와 그동안의 우병우 수석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조선일보가 이제 칼을 갈았다. 아니, 렌즈를 갈았다 그러나요? 아, 렌즈를 갈았다. 멀리서 보고서 이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사진이고요. 이 한 장의 사진이 그 지금 검찰과 그 우수석 수사를 하고 있는 우수석의 관계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우수석이 이제 소환을 한 것은 검찰 특별수사팀입니다. 이 사안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수석의 꽃보직 아들 꽃보직 비리와 가족회사 정광에 관해서 그 고발한 건에 대한 조사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조사를 소환을 한 것은 특별수사팀이고 그래서 이게 사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여부에 따라서 그 최순실 게이트와 대한 관련성은 별도의 특별수사본부에 조사하기 때문에 어저께 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나올 확률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 사진 보니까 검찰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째려보고 노려보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우수석이 검찰에 출두할 때 만감이 교차했거든요. 아마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나 이게 여유로운 모습이고 들어가가지고 일단 윤곽근 팀장, 대구 고검장이죠. 먼저 차를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차 대접도 받았다. 예, 환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가 이제 조사를 담당했다. 이분은 뭘 예우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지금 자연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리고 전직 민정수석,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차관급 정도의 공직자입니다. 언제 검찰이 차관급 공직자가 왔을 때 고검장이 뭐 차 대접하고 부장검사가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저희 고검장 사무실로 오시죠. 일단은 수사받기 전에 좋은 차가 있으니까 좀 따뜻하게 차로 좀 몸 좀 녹이시고 이런 대접이 특별한 대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재밌는 걸 느낀 게 복장이에요. 복장. 복장. 예. 그 후드로 된 점퍼를 입고 있죠. 아마 이제 한 14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정장 입고 조사하기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 우전 수석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보면은 빈몸입니다, 이분이. 예. 뭐 손에 뭘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도 조사 받으면서 검찰이 이걸 갖다 줬어도 좀 우스운 일이고 아니면은 야 뭐 후배들 여기 점퍼 하나 가지고 와봐라라고 해서 본인이 갈아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아주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이 복장에서부터 점퍼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게 참 상징적인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우수석이 이제 들어가서 뭐 모든 걸 충실히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다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분은 지금 현재 이 특별수사팀은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전에 건데 다 장모님이 알아서 했다. 그리고 우수석 부인도 전부 다 장모가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기자들한테 처음 대응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평생 살림만 하신 분이래가지고 몰라가지고 내가 옆에 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하고는 참 배치되는데 처가 소유의 땅을 매매했을 때 우전수석은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욕을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바꾼 거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말 바꾼 거에 대해서 벌받으라는 뭐 죄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 같고 이 우 전 수석이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사람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박연차 씨하고 그때 우 전 수석이 별건 수사의 달인이었습니다. 박연차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아들이 그때 공익 뭐 요원인가로 복무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에 대한 뭐 증여 재산 이런 걸 파가지고 결국에 박연차 회장의 입을 열었는데 뭐 검찰이 우 전 수석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지금 사실은 특별수사팀의 건 큰 거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예. 해서 우 전 수석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예.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지금 우병우 수석의 입장을 좀 이야기할 텐데 우 수석이 기자를 째려보고 기자들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검찰 후배들에게 야 잠방아 줘봐 차 대접받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고 검찰에 갖다 줬겠죠. 예. 네, 추울까 봐. 네, 전 저 사진 한 장 어제 저도 좀 충격받았어요. 그 들어가실 때 아, 우 전 수석 표정이 전혀 뭐 위풍당당하고 질문하는 기자를 저렇게 쏘아볼 정도라면 그리고 언론에 저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 전국적으로 생방송되는 저 카메라 앞에서도 저 정도라면 카메라 밖에서의 어떤 말과 행동과 언행 이런 것들이 어떨까 저는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뭐 역시나 마찬가지죠. 저 조선일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병우 수석은 이제 앞서서 지금 어저께는 어쨌든 정강, 가족회사 문제, 그리고 아들 문제, 그래서 직권 남용이나 횡령 혐의로 이제 일단 수사를 받는 척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사 받는 거고요. 우병우 수석이 지금은 피의자 혐의고 네. 피의자 신분이고 지금 국민들 앞에 언론에 의해서 제기된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렇게 고자세로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예. 공식적으로는 이제 민정수석 이후의 사건만 이제 특별감찰관이 그때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정강 문제와 아들 문제 그 시기별로 두 가지만 이제 그 지금 조사를 받는 건데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병우 수석은 저것도 문제지만 최순실 씨 게이트와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어떤 비위 혐의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고 조치를 취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에게 과도하게끔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심지어 감찰원 이런 곳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권까지 지위를 맡긴 것은 그만큼 엄중한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책임을 다하라는 건데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언론 동향이 나온 것이 최순실 씨한테 전달됐다고 하고요. 또 부속실에서 나온 연설문과 뭐 국무회의 자료가 역시 최순실 씨한테 전달됐다고 하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정우성 전 비서관하고 대화한 내용이 지금 녹취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과연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을까? 예. 모르고 있었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알고 있다면 사실상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 지금 우병우 씨는 지금 저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게이트와 관련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병우 수석이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저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던 것. 국민들 보기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인데 정청래 전 의원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이 모습을 보고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검찰에 소환당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당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에 질문하는 기자를 째려보는 사람은 처음 봤다. 건방이 하늘을 찔렀으니 하늘이 노할 것이다. 우주의 기운에 이어서 이번에 하늘이 노할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거늘 참으로 무엄한 주고. 김명미 전 의원님, 예. 정청래 의원 말 건방이 하늘을 찔렀다. 우병우 수석이 저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결국은 검찰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국민들이 드는 촛불의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분노는 훨씬 더 커져갈 겁니다. 이거를 우병우 수석이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을 보호자 하는 참모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길이었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입어왔던 은혜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국정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보답이 결국 이와 같은 행태들인가에 대해서 저는 저들에 대한 분노감들을 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이 팀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도착을 했는데 거취에 대해서 과연 입장을 밝히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오셨던 분 아니었습니까? 어제 어디를? 어제 우리 집에. 집에. 아, 집에. 가만히 있어요. 네, 그. 어제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총리가 되시는 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가서 뭐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죠. 물 한 잔 마시고. 네. 네. 카메라 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좀 움직여야 돼서. 좀 여기서. 카메라. 밖에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예. 네, 간단하게 나쁜 거지. 아, 내 지금 이야기 하는 걸 다 찍으시겠다. 일단 괜찮으면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물 한 잔 좀 주세요. 네, 물을 한 잔. 어제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가운데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요? 여기 가운데요. 네네. 어제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네, 김병준 내정자가 그렇구나. 지금 오늘 출근길,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카메라 위치를 체크했고요. 물을 한 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뭔가 밝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들어보시죠. 많이 들었어요. 그 저 집에 찾아온 기자분을 만났다고. 아마 이제 다른 기자분들은 왜 저도 그렇죠. 집에 좀 이거는 뭐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집에 그 아이를 데리고 동네 볼일 보러 왔다가 집에 들렀는데 내가 문전박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개별적인 질문이나 또 개별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거든 지금. 자 그래서 뭐 이제 뭘 대답해야 돼요? 부장님 그 주말에 혹시 야당이나 청와대 인사 만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주말에 쉬었습니다. 우리 뭐 혼사 치르고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혼사 뭐 치르느라고 우리 집사람들 고생 많이 하고 또 뭐 딸도 비웠으니까 마음도 허전하고 하니까 우리 이제 마침 우리 큰딸이 놀러 와서 손녀들하고 지냈습니다. 자진사 퇴하라는 그 요구에 대한 그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엄동설안에 작은 화로라도 한번 대볼까 하는 심정이거든. 그런데 지금 작은 화로라도 되겠다는 심정이 뭐냐? 좋고 아주 큰 성능 좋은 난로가 오면은 저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야 청이 합의를 봐서 좋은 후보를 낸다든가 하면 제 존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혀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다. 내가 사퇴를 하고 안 하고는. 그럼 내 입장은 뭐냐? 그 엄동설 안에 작은 난로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손난로라도 되고 싶거든. 그런데 추위가 점점 더 강해져요 지금. 그 추위가 강해지는데 그 추위가 오는 걸 내가 몰랐던 사람도 아닌데 이 상황에 손난로라도 되고 싶은 그 심정을 내가 놓을 수가 있냐. 그저 빨리 그저 크고 좋은 난로가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내 스스로는 물러날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작은 난로라도 돼서 이 지금 어지러운 국정에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그럴까?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죠. 네. 지금 야권에서 지금 영수회담도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요. 혹시 야권 인사 만나서 좀 설득하실 계획이라든지? 제가 설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 그건 청와대나 아니면 여야가 그 할 문제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러잖아요. 자꾸 이제 저를 어떤 성별, 뭐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선문답 같지만 봄이 오면 얼음은 녹아 없어지거든. 근데 얼음 때문에 봄이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총리 후보자를 건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아니 그거는 제가 연연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지. 제 존재가 어디 살아남을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여야 층의 합의를 보면 저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좋은 화로가 아니면 큰 난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작은 난로나 손난로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저절로 존재 자체가. 청와대 참모진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제가? 예.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지인들을 만나서 대국민 담화를 해보니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친박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고 제 글이나 말을 평상시 말을 들어보시면 알고. 네, 통일동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 봤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물을 한 잔 달라고 수행하시는 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준비해온 메시지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총리 자격, 총리 내정자 신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엄동설한에 나는 작은 화로 같은 역할이다. 더 성능 좋은 난로가 등장하게 되면 난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통이동으로 다시 한번 총리 내정자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게 왜 빠졌을까 하는 정도지 무슨 내가 뭐 아까 표현하신 그런 거는 제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는 그런 단어가 잘 없습니다. 박성주 장관이 오늘 말씀하신 게 박성주 장관께서 과거에 좀 뭐 구파안에 참가를 하셨다든지 약간 종교적인 체험에 관한 발언들을 하신 게 좀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모르죠. 모르고 다만 박 장관 내정자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집단을 많이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지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이제 부렸던 아니면 뭐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부렸다기보다는. 오늘 말씀하신 게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 때 말씀하셨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자진 사퇴들에 대해서. 똑같죠. 그 거취 관련해서 신경에 변화가 있으시다거나 이렇게. 전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 지금 더 찬바람이 더 세게 부는데 그리고 그 찬바람이 불 것을 모르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바람이 지금 더 세게 불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이 크고 좋은 난로가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지, 하루빨리. 후보자 본인도 어렵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지금? 국회에서 결자 해지를 바라는 건가요?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에서 결자 해지를 바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국회에서 결자 해지를 바란다. 늦지 마세요.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나? 예, 김병준 내정자의 출근길 질문답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잠시 후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된 뉴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오늘 영수회담을 야치게 제안했다고 할 것이라는 속보도 나왔는데 과연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가 어떻게 논의될지 잠시 후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속보 한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로서 국민과 당원께 송구하다.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염치가 없지만 국정 수습을 위해서 사태를 수습하겠다. 시간을 달라. 당장에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우병우 수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야기하다가 김병준 내정자가 왔어요.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예. 일단 우병우 수석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때에 대한 이 국민들의 마음까지 불편한 건 사실인데 이제 다시 한번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 출두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지금의 상황이 아닌 최순실 사건으로 쓰게 될 텐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지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2014년도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되는 과정 속에서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했냐 안 했는가. 이게 지금 국민이 굉장히 궁금한 사건이라서 이걸 한번 밝혀야 될 의무가 있을 거고요. 우병수석 부인과 최순실 씨가 친무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수직 상승하는 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2014년에 정윤의 문건 파동으로 결국은 정윤의 씨를 비롯한 사람들은 다 뭐 무혐의 판결을 받고 실제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했던 게 사실인데 거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본인의 직위와 역할을 가지고 뭔가 무언 행동을 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 이걸 아마 해명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다가 70억을 추가로도 요구하라고 했다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돈을 돌려주고 나서 그 뒤로 얼마 있지 않아 바로 검찰이 롯데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알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가 등등에 대한 의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번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 속에서 우병우석이 똑같은 자세를 견지하는지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오늘 새롭게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박수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미르재단 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차은택이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 우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뉴스도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마당이에요. 우병우 수석이 이른바 최순실 씨 측에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각종 동향을 사전에 알려준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네요. 저렇게 건방에 하늘을 찔러도 되느냐. 그러죠. 우수석이 정말 시금방지다랄까. 세상이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지금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뭐 김병준 교수권이 나와서 정말 저 지점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라고 하다가 한참 화면을 보다가 다시 우수석 문제가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빨리 풀어야 될 문제고 벌써 지나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석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불행 중에 하나였는데 민정수석이 뭡니까? 민심을 읽어주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도 이야기 나왔듯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특별수사본부의 어떤 뭔가 그 본격적인 수사를 안 받아서 그러지 어쩌면 그 최순실 게이트 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우수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도 가장 필요한 게 성남 민심을 제대로 본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오늘 하고 있는 행태 여러 가지를 대통령이 행해라도 저 부분에 마음 쓴 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 역대 대통령이 가장 비교되기 싫어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입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이 닮았다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제일 싫어합니까? 그런데 저는요. 한번 돌이켜서 보십시오. 6.29 선언 기억나시죠? 그 당시 엄청난 60그 민주항쟁에서 민심의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민심을 거스렀지만 제대로 봤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육공화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지하고 있는 거고 육공화국 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의 민심의 분노가 과연 그때만 못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더 심하다. 그래서 5%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저는 우병우 수석의 발언은 이제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뭔가 앞으로 수습을 하고 쳐다볼 곳은 민심이거든요. 엊그저께 광화문 앞에서 지금 이 청와대에서 제일 잘 들린다 알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집회 소리가 그 함성을 듣고 민심을 이거 이 보는 그 지금 순간이 대통령한테 너무나 필요했는데 많은 시간 지금도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는 저런 시금방진 우수석이 대통령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이 불행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있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 신문에 정말 우리 신문들 사진들 포착 잘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자들 쳐다보는 눈하며 그리고 우리 검찰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저 순간 어느 순간 선배를 생각하는 순간이지 저건 냉정히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맡겨두고 우수석이 어찌 되든 간에 맡겨두고 지금의 민심을 쳐다보고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찰이 이렇게 우수석을 깍듯하게 예우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큰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만 된다는 게 더욱더 큰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직구신문을 함께 보시죠. 청와대에서 CJ의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미경 부회장 측은
내가 무슨 좌파냐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청와대와 CJ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빠진 건지 청와대의 압박 의혹은 과연 사실인 건지 저희가 출력물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CJ 임기경 부회장 박근혜 정부 미운털 4년이다 뭐 이런 제목도 달렸는데 2013년 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은 조원동 당시 청와대 수석인데요. 너무 늦으면 진짜 난리가 난다. 당시 CJ의 송경식 회장이 VIP의 뜻이냐. 조원동 전 수석이 그렇다라고 재차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할 것을 청와대 전 수석이 직접 압박을 합니다. 결국 이미경 전 부회장은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경 부회장은 미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CJ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좌파냐? 왜 물러나야 하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CJ의 전 임원 A씨의 반응을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이 부회장이 청와대로부터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괴로워했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2년 전에 미국으로 떠난 것을 안다. 광해라는 영화에 좌파 영화라는 딱지가 붙자 광주 민주화 항쟁을 그린 화려한 휴가까지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경 부회장이 무슨 386 좌파의 숙제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다. CJ는 알아서 길 수밖에 없었다. 뭐 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내에서조차 속보인다고 말이 많았지만 강행한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 라는 CJ의 광고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CJ의 전 임원은 청와대가 이미경 부회장을 향한 퇴진 압박이 있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CJ 내에서 소위 알아서 길 수밖에 없었고 이런 광고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 광고가 이 광고입니다. 우리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힘과 미래가 되도록 CJ ENM이 대한민국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 CJ ENM 김민민 의원님, 예. CJ가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광고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알아서 길 수밖에 없었던 거다. 저걸 만들면서 CJ가 얼마나 통탄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가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들의 사건이 있지만 저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한 부분들은 이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서 소위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2012년도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광해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여기 이제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라고 읊조렸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광해라는 영화를 보셨던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 오 이거 좌파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좌파라고 생각한 사람의 문제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군주의 무능함을 꾸짖고 새로운 백성을 위한 리더십을 꿈꿨던 그런 영화라면은 이건 좌우파를 떠나서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내용이 돼야겠죠. 저도 상당히 근데, 감동적으로 봤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또 꼬리에 꼬리를 묶고 자꾸 나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은 나쁘게 보이는데 2007년에는 화려한 휴가라고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린 영화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CJ에서 좀 의도적으로 너무 좌파 색깔을 띄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하라는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압박에 대해서는 지금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이 돼갖고선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고 CJ의 사실상 영화를 만드는 논조들이 좀 바뀌어서 그 뒤로 명랑, 국제시당, 인천상륙작정 등과 같이 약간 보수 안보를 지향하는 영화들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조금 참 진짜 박근혜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세요. 명량, 영화에 엄청난 흥행을 했죠. 예. 국제시장, 천만 관객이 들었죠. 인천상륙작정, 영화에서 그 관계자는 호평을 했지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보고 의미를 담은 영화들이었어요. 정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국민과 관객들이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소위 말한 영화기나 문화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좌경황적인 성향으로 가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건 국민의 몫입니다. 그걸 왜 정부가 나서요? 그래갖고 이런 행동을 만들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보수 정권, 보수 정당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좀 무식하게 정권을 운영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크게 듭니다, 저는. 임기용 부회장을 물러나게 압박을 했던 것이 정성희 위원님, 정말 영화 광해 때문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 믿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한창인데 많은 영화배우들이 이제 힐러리를 지지한다.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판이 되게 진보적이니까 많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 콜롬비아 영화사나 21세기 폭사 오너 너 물러나 이렇게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해 같은 것이 심기를 건드렸다 하는 그런 오해는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기 좌파의 문화 권력과 대기업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좌파 진보좌파한테 유리한 그런 판을 깔아뒀다. 그런 것이 괘씸죄에 걸렸고 아까 말한 우리 미르재단이나 이런 것도 차은택을 위시로 한 미르재단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좌파 위주로 재편이 된 그런 문화계를 인위적으로 우파 쪽으로 좀 크게 이렇게 저기 전환해 보려는 그 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CJ나 아까 문화 이런 쪽에 투자하는 쪽은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빌자면 피플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사람한테 맡기고 자본을 대는 거거든요. 이 뒤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갈라 저렇게 만들려 하는 것은 자본을 대는 쪽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구분을 못하고 저런 식으로 그 자본을 댄 쪽을 보복한다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고요. 이것은 그 아까 그 세준실의 국정농단 못지않은 그 헌법 정신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게 어떤 보도 단독 보도로 해서 이제 녹취록이 공개돼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건 정말 최순실 씨 문제 때문에 엄청 가려져서 그렇지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동 전 수석이 전화를 건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용도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뭐 대통령 지시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 지시를 난 중간에서 전달한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그때 손경식 부회장이 회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아주 노골적입니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 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결국 임희경 당시 부회장이 한 10개월 정도 그래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국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게 그냥 설이 아니라요. 이미 녹취록에서 났지만 저 2012년에 그때 대선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한쪽 캠프에 있었는데 당시 저는 CJ 사람을 만나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텔레토비랑 광해를 야권 성향의 어떤 그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얘기를 자기네들이 듣고 자기네들 굉장히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임원급은 아니었고 CJ에서 그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서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어처구니 네. 상황이 됐었는데 사실 텔레토비만 해도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후보는 약간 바보스럽게 나오고 어떤 후보는 약간 착하게 나오고 근데 유독 이제 박근혜 그 후보 저 지금 나오는 저 빨간색 텔레토비는 조금 못되게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유머잖아요. 유머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 자체로서 풍자와 해악이라는 그 선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박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김병민 의원이 지적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어떤 영화가 대박이 난다라는 건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좌우 나이 뭐 불문하고 다 동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명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해를 보면서 이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 백성의 편에 서야 된다. 외세의 어떤 그 탄압에 맞서서 우리는 일단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그 영화의 사실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문재인 대표가 눈물을 흘렸듯 박근혜 대통령도 그 영화를 보시고 눈물을 흘렸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영화였는데 한마디로 그때 보시지도 않았지만 공감 능력이 전 제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슴을 심금을 울렸다고 얘기하는 꼭 정치인을 뭐 배제하고서라도 일반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영화에 유독 박근혜 대통령과 혹은 옆에 있던 조원동 수석, 그 경제수석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공감할 수 없었다라는 건 사실 국민들과 상당히 괴리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네. CJ 측에 반격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CJ 소속의 방송 프로그램인 Saturday Night Live에서 한 가지 패러디 방송이 나왔다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박 교수님, 잠시 후 준비되면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 임경 부회장이 이런 정권의 압박 때문에 2년 동안 미국에서 방랑생활을 하고 있다,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상당히 이런 내용이 더 나온다면 좀 대통령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차라리 무능하다는 단계에서 머무르면 괜찮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대통령이 완전히 한 사람한테 의존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국정을 농단한 차원 정도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위 말해서 그 보수 정권이 뭡니까? 안보를 중시 여기면서도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역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보수 정권의 진정한 의미인데 그것마저 이제 무너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체제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던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독재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국정교과서라는 것도 그런 발상이 아닌 것 때문에 아닌가 때문에 많은 반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CJ 영역은요 단순하게 민간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체질 더 나아가서 어떤 무능이 아니라 나쁘다 이런 인상을 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는데 이런 건이 저는 상당히 많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기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요 정권에서 우리하고 친한 뭐 누구 임원이 우리하고 좀 가까운데 이 사람 좀 승진시켜줬으면 좋겠다. 사실 비리비지해요. 근데 이미경 부회장이면은 오너일가잖아요. 당신 내려와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도 예. 그렇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2013년이죠. 어떤 식으로 보면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CJ가 이런 식으로 핍박받고 있다는 게 그 재벌 기업들이 쭉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재단 만들겠다 뭐 만든다라고 하니까 돈을 쑥쑥 잘 내는 거죠. 그 CJ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말하자면 볼모 잡혔다고 해야 되지. 이재현 회장이 뭐 잘못된 벌을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이 지난 몇 년 동안 워낙에 이 창조 경제 뭐 한류 이쪽 문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딱 갖다 대가지고 말하자면 밀라노의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CJ에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차은택 씨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젓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요. 뭐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도 정윤회 문건 파동이 예. 있던 이후에 독도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하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 CJ 부사장이 따라가가지고 스폰서 역할을 하고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호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글로벌리하게 협박을 할 수 있는 시범 케이스로서 재계 작용을 했다. CJ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벌들은 CJ 되는 거 보고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뭐 롯데라든지 이런 데가 다 보고 배운 네.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외환이에요. 이재현 CJ 회장의 며느리 22살에 굉장히 어리고 미모에 또 머리도 똑똑한 재원 예일대를 다니는 재원인 이레나 씨가 이재현 CJ 회장의 아들이죠.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7개월 만에 결혼 7개월 만에 미국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뭐 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22살에 이렇게 나이에 죽었다면 뭐 자연사는 아닌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내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이제 이레나 씨가 유명한 게 과거에 우리가 88 올림픽 때 코리아나라고 예. 했던 그 유명한 그룹의 그 리더의 딸이죠. 그리고 지금 예일대를 나오고 상당한 재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7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그 이재현 회장이 감옥에 이제 오랫동안 그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이미경 부회장도 경영에 손을 떼고 미국으로 가 있는데 이제 아직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네. 아직 20대인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또 저렇게 며느리가 될 친구도 아직 학생이고 22살에 이제 학생이 불과하고 그래서 좀 빠르지 않은가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CJ 측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안착시켜서 승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버지인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의 이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제 결혼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뭐 어떤 속상정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안타깝고 그 CJ 그룹이 안팎으로 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탄압을 물론 이제 어저께 우리가 롯데이기도 했고 SK이기도 했고 포스코도 조사를 받았고. 사실 창조 경제 한다면서 이제 기업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애로를 겪었는데 CJ가 아마 그 정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부 외환이다.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도 짚고 신문입니다. 주말 동안에 수십만 명이 모였던 광화문의 시위 집회. 대통령 하야라는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도 관저에서 들었을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야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반응은
김병주 총리 내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영수회담을 위한 만남 자체도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과연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를 과연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수용해서는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57.2%가 수용할 수 없다, 부정적이다, 두 번째 사과로서 충분치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꽤 많은, 더하면 얼마입니까? 4대고, 8대고. 38.4%는 대국민 사과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차 대국민 사과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 40% 가까이가 대통령의 사과를 수용하고 국정의 공백을 막아야 됐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입장에 대해서 당장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은 45%,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21%로 많았고요. 19.7%가 청문회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40.7%는 그래도 청문회라는 단계까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45대 41 정도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뭔가 기운이 좀 더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정지석 원내대표가 김병준 총리 내정과 관련해서 주말 동안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절차상으로 네. 좀 에러가 있다고 청와대에서 인식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먼저 나와서 하는 게. 왜 띠리스라도 내려주지. 정지석 원내대표도 야 총리 내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최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정성영 위원님,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광화문에 주말에 모인 촛불만 보면 모든 여론이 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찬성하는 듯하지만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는 것. 6대 4 정도로 박 대통령의 지난 대국민 사과가 한 40% 정도는 그래도 어쩌겠냐 받아들여야 된다. 총리도 40%는 임명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5%를 찍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유일하게 이제 기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국민 사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적어도 38%에서 40% 안팎까지는 그만하면 됐다라는 여론이 있고 그 여론을 이제 무기로 해서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하는 그 순서가 오늘 이제 영수회담을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거부하고 있죠. 예. 영수회담에 대해서 총리 지명 철회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사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야당의 이제 굉장히 오래된 고질병인데 좋지 않은 고질병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김병준 총리 출근길에 들었지만 총리 스스로는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 지명 철회라는 그런 또 다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사사들도 지적을 했지만 영수회담을 이제 받지 않은 야당은 태도는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로 무조건 찾아가는 건 어떤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예. 5일이 앞으로 남으면 우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지금까지는 만약에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그 당대표실이나 박지원 원내대표실 찾아가서 정말 찾아가서 얘기를 설득을 하면서 좀 설득을 하는 방향이 어떻게 하는 거를 우리 오늘 그 지적을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주말에 제가 많은 사람들의 연원을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의 뭐 이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 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높더라고요. 예. 마치 그 불난 집에 불 끄기는 커녕 불난 집에서 쓸만한 물건 건져낼 거 없나 하고 하는 나쁜 이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국난에 당리 당략을 떠나가지고 빨리 수습하는 데 손을 보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태우 시장께서 어떠세요? 여론조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지금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탄핵 하야에 대한 찬성 여론이 한 55에서 60 정도 되고 대통령 지지는 그때 5가 나왔지만은 무응답까지 하면 한 1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간에 30 정도가 비잖아요. 그게 여기서 뭐 미흡하나 수용도 있고 청문회 후 판단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불안하고 안정을 되찾고 싶은 그 심리인 거죠. 근데 그 심리를 여권에서 만약에 이걸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박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제가 볼 땐 그건 꽝이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당 지지층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탄핵하여 이전에 그게 거국내각이 됐건 책임총리가 됐건 약간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잘 해가지고 대통령 2선으로 후퇴하고 뭘 찾았으면 좋겠다까지로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내느냐는 뭐 청와대가 정치력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야당이 자기들 쪽으로 수렴을 시키든지의 정치력의 문제인데 지금 야당의 네. 입장, 두 야당의 입장이 갈렸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영수회담 좋다. 네. 일단 만나자. 만나서 얘기를 제가 하자.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저는 무조건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저 말한 이제 30%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는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 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박 대통령이 두 번의 사과문이 있었고 그다음 비공개로 뭐 한 시간씩 원로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쭉 이야기만 듣고 계셨다. 그리고 한마디 이제 우리한테 나온 게 제가 사교에 빠져 있다고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 상황인지 만약에 뭐 거국내각을 한다고 하면은 외교 안보만은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 대표들이 대신에 그걸 가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만날 건데 여기서도 무슨 시나리오 짜가지고 질문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추미애 대표가 물어보면은 박 대통령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예. 박지원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든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받아야 된다고.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일단은 영수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 네. 일단은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 마음에 분노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얘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가 정치권이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는 분노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병우석이 검찰 출두해서 저러고 있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단은 전제적으로 깔고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인용 빨리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고 나면 일단 문제의 실마리들이 좀 풀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영수회담 야당이 받아야죠. 영수회담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가 제일 잘못한 게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해버리고 경제부총리를 지명해버리는 일은 사실 야당이랑 협의하지 말자는 거기 때문에 일단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국회에 모여갖고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권한을 축소시킨 다음에 국민들의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국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든 일을 해야 되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협의라고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앞서 얘기했지만 이정현 지도부 체제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럼 여기 대해서 무슨 회담을 하고 거기 대해서 국민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저러고 있네. 누가 믿겠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선결 조건들만 해결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거나 퇴진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국정운영 이끌면서 내년도 12월 달에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의 지금의 문제들을 도려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답은 나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화나는 거잖아요. 예. 이 세 가지 선결 조건만 해결한다면 저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단언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김병님의 말에 내가 늘 반대를 안 하는데 총리 지명 철회가 전결 조건이라는 것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김병진 그 총리 내정자 출근길에 뭐라고 했냐면 더 큰 난로가 있으면 손난로는 사라지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총리 지명을 철회하자고 얘기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일단 만나고 봐야지만 해법이 예. 나오는데 철회를 하고 만나자고 하면 조건을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삼자지간에 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만나서 총리 지명 철회까지 상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식 교수님, 지금 만나기 전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민주당의 입장이고 청와대나 여당과 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일단 만나서 얘기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철회를 하든 욕을 하든 말든 하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병준 전 교수라고 아직까지 교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게 예. 본인을 위한 맹예롭기도 생각하고
저도 김병준 교수를 잘 아는 편입니다만은 왜 그러면 뭐 김병준 교수를 원했겠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그 당시에 어느 누가 상의하지 않고 또 많은 제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벌떡 김병준 총리를 지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 이제 벌써 한 일주일의 시간이 갔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직격탄을 맞았던 것에 대해서 이 김병준 카드가 나옴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여론이 좀 약간 분산되는 뭐 그런 효과를 노렸다면 저는 정말 정말 실망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뭔가 정말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하야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국가가 거의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야 아니고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다시 수습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야권에서 거의 100% 그래 하야 해라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많은 조건을 내면서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이제 그나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고비인데 대한민국이 하나의 희망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심을 보라는 건 뭐냐면 야당의 요구 조건을 가능한 들어주라. 좀 들어줘라. 예를 들어 김병준 의원 아까 이야기한 거 보면은 상당히 야당에서 대통령이 이것만 해준다면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권력이 이 순간 대통령은 완전히 하야하는 게 아니라 많은 권력이 행정부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한테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의회한테 좀 잠시 넘기자는 겁니다. 예. 의회도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국민들은 하야는 물론이고 모든 정치권 물러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대통령은 하나의 딱 우리가 선을 그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권력은 대부분 권력은 의회로 넘겨줘라. 근데 의회가 야당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당도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오죽하면 정진석 대표가 야당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저는 좋은 여건의 반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디스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민심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적당할까요? 그 가운데 김병주 내정자가 강력히 추천했던 국민안전처 장관의 박승주 장관 내정자가 이때 아닌 구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과거 책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7번이나 전생 체험을 했고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라고 책에 나와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소리인지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 단체의 구국천재 기도회 현장입니다. 한 여성이 간절한 목소리로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들이시여 우리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옵소서. 북한의 남침과 재난방지, 국가 지도자의 바른 정치를 기원하며 하늘의 제사를 치른 건데 박 후보자는 행사 주관단체의 부총재이자 진행위원장으로 구판에 참석해 기도문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선장을 다 꾸여가지고 다 편안하다는 이체를 올리는데 북조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와 토속 무속 신앙을 혼합한 이 행사는 일반적인 무속 교류와도 사뭇 달라서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발간한 저서 사랑은 위암이다에서 전생을 47번 경험했다거나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 행사 내용을 잘 몰랐고 재능 기부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이게 네.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국민안전처 장관께서 이미 죽은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게 어떻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느냐. 안 그래도 이 국민들이 사이비 뭐 이런 거에 보면 다 지금 알러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예.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이런 거 인사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분노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 쓰셔야 되는데 전봉준 장군은 어떻게 만납니까? 이분이 얘기를 보면은요 2013년에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닷속이나 다른 나라에서 본인이 47차례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으로 바라볼 때 좀 이상한 느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47번 전생을 체험했다. 바닷속에서 태어났다면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상어다.
또 지구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들이 자꾸 국민들이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 2주 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최태민 씨의 그런 이상한 기행들과 자꾸 맞물릴 수밖에 없는 내 몸에 힘 피가 흐른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라면 예. 국민들이 가뜩이나 김병준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행성학자세요. 진짜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훌륭함과 됨됨이를 떠나갖고 사람들이 일단 김병준이라는 인물을 잘 모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 싫은데 대통령이 그냥 임명했다는 게 싫은데 그 임명한 사람이 임명한 박승주 지금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구판을 벌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47살의 그 환생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와, 이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스스로 혼자 행사할 수 없다라면은 이 권력을 좀 분산해서 나눠갖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 사건 하나가 결국 앞으로 김병준 장관 내정 총리 내정자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꽃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속담도 있지만은 지나가다가 한번 참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기 보면은 근데 이게 태극기 이렇게 두르고 한복 입고 계시고 또 아까 그 진행하던 이제 여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관하던 예. 뭐 안모씨라는 분인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큰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스승. 아, 그렇습니까? 그 정말 우리 정말 지금 이 알러지 반응과 하는 뭐 포뚜껑 보고 논란 가서 뭐 보고 거꾸로인가요? 그렇다고 딱 최태민 씨가 생각나게 하는 네. 이 큰 스승 믿는 장관이 참 안 되죠. 아유, 박근혜 정부가 저기 제일 먼저 진명 처리를 해야 될 분은 그 박승주 장관이에요. 우리는 저런 안전처 장관 못 모십니다. 예.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런 식의 최소한의 그 점검도 안 해보고서 저렇게 아마 좋게 봐야 오지랖이 넓은 건데 그 지금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든지 얘기한 대로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저런 식의 행동을 보는 사람이 국민안전처 밑에 해경까지 포함한 그런 조직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명철회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국민안전처가 국민불안처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도심에서 구판을 벌이고 또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라는 장관이 새롭게 임명이 된다면 더욱더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중앙선관위에게 조기 대선 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이미 야권에서는 빠른 대선 일정,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내년 4월에 있는 재보선 선거 때 12월에 있을 대선을 좀 밀 땡겨서 하자. 뭐 이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불안해하고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지금 만약에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하야를 하시면 법의 규율에 나와 있는 것처럼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장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나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90일 전에 그 직을 이제 털고 나와서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60일과 90일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과 안철수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마침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 전쯤에 그 선관위에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의 기준에 맞춰서 지자체 장들도 30일 전에만 그 자리에서 이제 옷을 벗고 나오면 충분히 조기 대선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마침 이제 4월 12일인가요?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5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그 대선도 4월 12일에 맞춰서 함께 치를 수 있다라는 예.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기 대선은 김병민 의원님, 대통령의 예. 하야 여부와는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가 없이 대통령이 뭐 거국중립 내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총리에게 권한을 이행하든지 이선으로 물러나든지 뭐 하야를 하든지 여부랑 상관없이 대선을 시국이 혼란하니까 좀 4월로 땡겨서 하자. 뭐 8개월 정도 땡기자. 뭐 이런 주장이죠. 대선을 땡기려면은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 없이 불가능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긴박하게 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야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을 염두에 두고 현재까지는 예. 아직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번 주 주말 토요일이 분기점이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고 주어진 대통령과 청와대에 주어진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는 게 아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과거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 그렇더라고 해서 국민들이 분노감이 거의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는 역할들을 못하게 됐을 경우는 야당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영수회담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가능성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마음들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라면 아마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지 않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탄핵이나 하야에 대한 여론조사가 충분히 높게 나왔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은 아마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혹은 탄핵에서 헌재 판결이 다 끝나고 나서 임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4.29 아까 4월 달에 얘기한 보궐선거 얘기는 결국 이런 전제 조건입니다.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지금 당장 하야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전국이 불안정하니 하야를 하긴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4월 달 보궐선거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를 좀 시간을 조율하면서 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결국 뭐 어떤 선택이 될지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뭐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도 영수회담을 통해서 뭐 논의가 돼야 되는 여기서 내용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예. 청와대가 총리를 스스로 임명하겠다라는 게 사실 이 포인트가 하나예요.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야당의 뜻을 받아가지고 총리를 임명하면은 야당은 조금 부담 없이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권한 대행이 그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뽑은 총리냐, 야당이 이렇게 모아준 총리냐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요 부분은 이제 민병도 의원이 좀 이제 합리적인 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탄핵과 하야는 너무 불안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내치 외치를 다 할 거라는 것도 지금에서는 상상 밖이다. 그럼 그 중간 정도가 한 4월 아니겠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방금 김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사이에는 저는 좀 과닥이 잡힐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 더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김진태 의원이 탄핵해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이정현 대표가 이 버티고 있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실제로 탄핵이 들어가고 그럼 새누리당의 일부 뭐 친박 의원들은 거기에 결사 반대하고 비박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뭐 배신자다 이렇게 네. 하면서 판이 이제 한번 흔들리고 거기서 또 탄핵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닥은 곧 잡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있게 될지도 모를 영수회담의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따라서 이것 역시 갈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뭐 대선 얘기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하루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그런데 힐러리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44-43 단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속마음은 진짜 트럼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박빙인데 미 대선의 박빙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지지율 평균 추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파란색, 도널드 트럼프가 빨간색인데 지지율 평균 추이를 보면 45.6-43.2%. 이것도 오차범위 아닌데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정성희 위원님, 클린턴이 44%, 트럼프가 43% 나왔어요. 우리도 어저께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고 저도 뭐 특파원이나 뭐 우리 외교당담 논설위원한테 누가 될 것 같냐. 그럼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척도로 예측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변수가 많고 그 막장 드라마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그런 형국인데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나라가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전 투표를 하죠.
사전 투표율에서 힐러리의 이제 트럼프한테 분개한 힐러리의 지지자들 여성들 히스패닉들이 많이 좀 투표를 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서 그 당일날은 좀 비슷하겠지만 사전 투표로 볼 때 뭐 힐러리가 약간 유리한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전망에 불과. 한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내일이죠. 예. 그리고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대선이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급기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국민들에게 캐나다로 이민을 오라는 이민 홍보 정책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관련된 자료들 함께 보시죠. 그러자 미국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때마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가 낙선할 경우 캐나다로 이민 가겠다고 울음장을 놨지만 실제 행동을 옮긴 적은 없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캐나다 정부에서는요. 이거 말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요. 웹사이트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을 떠나려고 결심한 이들에게 케이프 브레턴으로 오길 권한다. 박 교수님, 트럼프 당선되면 다 이민 간다. 옆에서는 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뭐 누가 당선되면 이민 가버린다고. 예. 반대측 사람이 당선되면. 근데 미국 선거가요. 약간 독특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사전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를 하면 미국의 특성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5대 5의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대세가 그대로 판세로 드러난 판세가 대세로 드러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위험한 예측을 하자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의 당선은 무난할 수도 있다고 제가 좀 너무 장담해서 미안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 전문가들도 장담 못하는 걸 장담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약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뭐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만약의 경우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진 경우에는 미국 선거 제도를 보면 12월 말이나 선거인단이 다시 또 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11월 8일 날 저녁에 결론이 나죠. 즉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승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 염려증이 너무 심한데 누가 되든 대한민국한테 그렇게 크게 여동치는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렇지는 않다. 아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내부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나서 미국 대선 걱정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정치권에 움직이는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의 움직임 면밀히 취재하고 내일 돌직구쇼에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